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이란이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하는 컨텐츠는 우리 두 아이씨 동생들한테 죽는다 만두를 해주는 컨텐츠를 합니다. 저는 반면이라고 하고요. 오늘 연영님한테 만두 얻어먹으러 왔습니다. 나도 할래. 네, 안녕하세요. 글라스입니다. 오늘 일하는 연영님이랑 반면이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왔어요. 오늘 메뉴 만두.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라고 했어. 어? 그러다가 다 떨어뜨리면 어떡하려 그래. 나한테 맞는 거지. 여튼 오늘 만두는 재료 표고, 양파, 배추, 대파, 생강, 마늘, 부추, 숙주, 두부, 새우, 돼지고기 준비했습니다. 오늘 반죽도 만드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. 근데 만두피를 사는 게 아니라 아예 만두피 반죽까지 하는 거구나. 네, 반죽도 할 거고 기존 시판 생만두피도 사용해서 만두 빚는 것도 그냥 대충 알려드리고. 차이가 느껴지겠다 그럼. 내가 만두피 얇은 거 좋아하면 사실 시판 거 쓰는 게 제일 좋아요. 왜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얇게 밀어도 우리가 만든 만두피는 이제 익으면 또 부풀거든요. 화면도 나 뿅. 배추는 잘게 썰어갖고 한번 소금에 살짝 절일 거예요. 아 그럼 물 빠지죠? 아 물도 빠지고 간도 좀 들게 하고. 오, 배추가 실하네. 네, 이게 슬슬 이제 가을 시즌 되는 알배기라 되게 실합니다. 배추. 난 그런 게 있어. 나 정도 된 요리는 뭐 어디 가서도 먹을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여기 먹고 싶어하지 나는 참. 근데 저번에 용영님 그 용식당 한번 가가지고 내가 늦게 간 거야. 내가 늦게 가가지고 음식이 별로 없었어. 근데 깐쇼새우랑 동파육. 아 동파육. 동파육도 있어요? 동파육은 솔직히 말해서 고기만 남은 거야. 야채가 얼마나 맛있었으면. 아 저기 잘 안 했어요. 아. 근데 진짜 동파육 먹는 순간 아 이분이 왜 중국 요리 그거 잘하시는지 이제 알겠더라고. 너무 우려가 있어. 동파육이 되게 손 많이 가지 않아요? 그래서 나 왜 안 불러줬냐니까요? 난 연락도 못 받았어요. 인스타로 나중에 파티하는 거 보고 알았어. 어떻게 된 거예요, 영영? 그게 있어. 용영님은 사람도 찢고 사람도 가려. 나 가려진 거야? 내가 사람을 가리는구나. 나 가림당했구나? 오! 양갱이 가. 양갱이 가야겠다. 나도 맞죠? 이거 좀 미안하다. 짠! 아 맞아, 용영님 저희 엄마가 이거 방송 보셨거든요. 근데 진짜 진지하게 한마디 했어요. 너가 시집을 갈 준비가 되거든. 용영님께 신부 수업을 받거라. 진짜로 정말 진짜 진지하게 날 앉혀놓고 그 얘기하셨어. 어머니 보내주십시오. 화면도 나 뿅! 새우는 부추랑 생강이랑 파 좀 넣고 부추는 좀 넉넉히 넣는 게 좋아요. 부추를 부추 부추 부추. 내가 내 신세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. 영영님이 받아줘서 나는 안 해도 되니까. 그도 안 해. 영영님이 알아서 잘 받아주더라고. 받아주려고 하기 전에 둘이 궁합이 좋네. 그래서 부추를 왜 많이 넣어야 돼요? 부추를 많이 넣어야지 그 특유의 부추 향이 되게 맛있어. 손은 다 끝났습니다. 네 개. 다. 오, 그럼 이제 반죽인가? 네. 우리가 하는 거 밀가루 300g에 물 140에 식용유 한 스푼에 소금 한 꼬집. 그 신뢰되는 마늘대로 모르지만 네. 한번 만져보면 안 될까요? 이거요? 네. 잼민이다! 잼민이! 나 물 좀 만들면 넣어볼게요. 열심히 누르고 있어. 그 30분 동안 쳐야 돼? 다 하면 나도. 어 마늘 이거 같다. 슬라임 같아. 이제 언니가 다 해. 아 뭘까? 그럼 제가 떠빙해 드릴게요. 여기 만두 비밀도 내가 줄게. 아, 뭐 웃겨갖고 만두를 못 믿겠어. 만두피? 몸은 솔직한 걸? 아주 납작해지고 있잖아. 이 드립은 도대체 이거 어떻게 받아줘야 되는 거죠? 아, 형. 나 이거 납작하게 만들어줘. 그만해! 형, 그래도 나 좋아하지? 우린 깡부잖아.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. 아니, 형. 형 그렇게 무서운 소리 하지 마. 나 28일 날 좀 시간이 없어. 형. 근데 나 안 그래도 학생 몇 명에게 거의 손절각 당하고 있어. 왜? 어떤 언니, 그 세스키역한 언니 우리 방 합방 와가지고 홍학 입고 내가 그 닉네임을 뚜링이 한 달에 한번 뚜링 날래. 아, 그분이구나. 뚜링이가 하는 날은 뚜링이 못 나요. 뚜링이는요 이거 먹고 띠빠요. 이런 식으로인데 언니가 다음번에는 메일을 통해서 연락하래요. 나 잠깐만 문제 땀 들어갔어. 아이고 잠시 마요. 그게 내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졸라 빠졌어. 형
때마다 생각난 거 있어. 뭐? 그럼 요리를 하다가 한 달에 한 번은 섹시 남캠. 아 그러면은 앞치마만 입는 거지 안에 티셔츠 벗고 알몸 에이프런. 섹시 남캠 용이의 요리 교실 해가지고 오늘은 너네를 아주 야무지게 요리해볼 거야. 머랭도 쳐주고. 지금 이 땀 나는 게 열심히 미느라고 힘들어서 땀이 나는 거야? 아니면 진땀이 나는 거야? 진땀. 진짜. 옆에서 감당 안 되는 말. 형 빨리 먹이고 가고 싶지. 빨리 보내고 싶어. 안 될 거지. 안 될 거지. 안 될 거지. 안 될 거지. 난도. 난도. 먹고 갈 거지. 그 전까지 안 갈 거지요. 아 집중 안 하니까 지금 구멍 존나 떨구자 지금. 만두 피해. 아 일단 후자 만두 피해 요거까지만 하고. 아 진짜. 얘네들 빨리 보내야겠어. 뭘까? 생각보다 만두피는 만두 손은 많이 넓혀. 이게 손이 힘들어요? 리액션이 영혼이 약간 좀 반쯤 날아갔는데? 형 옛날에는 잘 받아줬잖아. 나 받아주고 있죠. 형 내가 썰 푸는 거 이제 더 이상 재미가 없는 거야? 응? 네가 앞에 날 너무 기울을 빼놨어. 해치우! 저는 김치 만두로. 난 새우. 맛있겠다. 새우 만두예요. 너무 맛있어. 편집자님, 이거 썸네일로 쓸 거예요. 맛있어? 엄마 캠프. 새우가 달고 탱글탱글해. 이제 구워요? 먹은 것들은 좀 굽고. 얍전해서 밥이랑 같이 먹고 싶어. 여러분. 이 만두가요 속이 꽉꽉 들어갔어요. 진짜 네 가지 구성 19,900원에 가져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.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군만두 너무 먹고 싶었어. 군만두의 비수화부터 보여드릴게요. 조심해요. 뜨거워. 조심해서 먹어. 그만큼 뭐야? 근데 약간 뭐냐면 김치만두 고기만두 그냥 뭐 그냥 아는 맛. 근데 맛있다. 새우는 진짜 그냥 이런 느낌이야. 안 돼! 맛없어. 괜찮아. 그렇게 찍어도 맛있어요. 안녕냥! 좀 더 익어져서 그런가, 새우가? 좀 더 탄탄해졌어요. 새우도 그렇고 안에 있는 소가? 자, 보세요, 여러분. 만두가 있었는데요. 그것도 먹어. 아니요, 그것도요. 그리고 마술이 약! 나이스. 만두가 없음! 세상에 만두가 없어졌어요! 뭘까? 와, 든든하다. 기분 좋은 포만감. 이 야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? 기름에 한번 튀겨줬는데도 속이 불편하거나 그런 게 없어. 두부도 많이 들어가. 아 맞네. 군만두 기름 튀긴 거 많이 먹으면 속 더부룩하고 그러잖아요? 그런 게 없어. 그냥 든든하니 속 편하다. 나 위장 되게 예민한데. 잘 먹었습니다. 예. 그럼 이제 엔딩 칩시다. 어떻게 잘 드셨습니까? 네! 그 저기 뭐야 안 맞죠? 밥 또 줘! 이거 말고 또 줘! 저분 오면 재밌을 것 같아. 누구야? 미미짱. 예. 미미짱은 인성이 뒤져서 아마 오면은 저기 앉아있을 것 같아. 그냥 부르세요 이러고 저기 앉아있을 것 같아. 아직 멀었어요?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. 그럼 언제 다 돼요? 아직 멀었어요? 그러면은 두 분이 호박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. 오 나쁘지 않지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용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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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